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치셨을 겁니다. 누적된 피로로 말미암아 몸과 또 여러분 감정 그리고 정서 모든 부분이 다운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님들이 왜 코로나에 걸린 분이 없는지 백신을 신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어요? 흰 고무신을 신고 늘 지내시기에. 그 우스갯소리를 만든 분 마음이 그걸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또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돌아오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백신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장고만 계속 열고 닫고 하다가 나중에 확 찐자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 전에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관객을 정말 웃기고 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저도 이 영화 보다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김황성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편 고시원에 들어가 삽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일당 5만 원줄 테니까 등기 우편물을 이거 정기적으로 붙이는 일을 해달라 제안받습니다. 웬 떡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 음란 비디오였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일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돈이 되는구나. 직접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수합니다. 4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합니다. 출소 이후에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청년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다는 호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글을 더 쓰고 더 알려지고 하다가 결국 시나리오 작가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영화 7변방의 선물, 이 대본까지 쓰게 되었던 것이죠. 고시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불법 음란 비디오나 팔아먹던 분이 유명 작가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기자가 묻습니다. 작가님, 또다시 인생 밑바닥 떨어질까 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자색 옷감 사업가 루디아를 전도하지요. 그때부터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교인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은 바울이 늘 열심을 내던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은 기도에 늘 힘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권면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강권합니다. 오늘 간수장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 즉 강가에 가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첫 번째 교인이 된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녀를 만난 것도 바울이 안식일에 바로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모두 다 바울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아, 이거 참 그동안 선교여행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야, 역시 황제 직할시는 다르구나. 의리의리하네. 우리 잠깐 동안 이제 좀 마음에 좀 평안도 가지고 이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관광 좀 여기 좀 다녀보자 하면서 유유자적 돌아다녔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맛집 기행 같은 거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뒷골목을 전전하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이 두 사람 도박장에 갑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기를 봤어요. 근처 교회에 광고판이 보이는데 설교 제목이 딱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 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안 되는데,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야 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교회는 무슨 교회? 그러면서 쑥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한참을 그곳에서 망설이던 이 사람 결국 발걸음을 돌려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이제는 주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식을 한 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사형수가 취임식 기사가 실린 신문을 감방 안에서 읽다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도 그때 도박장 대신에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더라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제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훗날 사형을 당한 그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극적인 인생을 살지는 대부분 않겠죠. 하지만 우리 역시도 과거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가 지금의 우리를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따라가는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었느냐, 아니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었느냐, 이것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만든 것이죠.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거대한 대양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느냐, 오늘 나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향해 나가고 있느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계속 하여튼 잘 쳐주면서 돈을 많이 번 여자입니다. 이 귀신이 역사가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이 큰 이득을 봅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계속 스토킹을 합니다. 밤낮 없이 며칠 계속 몇 날 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얼마나 떠들어대고 얼마나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심히 괴로워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자칫하면 이거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홍보 효과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이비 집단 신천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부를 때 신천지 예수교. 아니, 어따 대고 감히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자기들한테 붙입니까? 또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거짓 미혹의 교리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일에 악용을 합니다. 교주가 소리를 질러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럽니다. 그럼 또 저쪽에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볼 때 야, 예수 이름 높여지고 성경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여튼 영광 받으시네, 여러분 우리 그러나요? 분통이 터져 오릅니다. 저것들이 어따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악을 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 전한다. 그러니까 차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계속 떠들어대니까 아무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귀신이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복음 운운하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분토가 여기며 그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이 여종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올렸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전히 지금 올스탑되고 쫄딱 이제는 망하게 된 것을 본 주인들이 대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보세요. 바울이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망가진 한 여인의 인생을 착취해 돈 벌어먹고 살던 것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그걸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떳떳하지 우리 못하지 알아요. 또 여종이 정상이 된 걸 고유 이 고소 사유로 삼으면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족 감정을 들쑤셔 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다. 서열을 일으킨다. 로마인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은 별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신교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나 유독 유대인들만큼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동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거부감을 가지고 의혹의 눈빛, 저것들이 저러다가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늘 주시하고 있고 반사회적인 종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아예 칙령을 내려서 로마 안에서 있던 모든 유대인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소요를 일으킨다. 로마인들이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는 안 되는 이상한 풍습들을 이들이 가르친다. 고소한 거죠. 그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는 왜 여기서 빠졌을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아닙니까? 혼혈이에요. 누가는 완전 헬라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빠진 거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발이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당시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상의 감옥입니다. 여기는 햇빛도 들고 바람도 들어오고 비교적 그나마
다른 감옥들보단 형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얕은 지하 감옥입니다. 햇빛은 들어와요. 마지막 가장 힘든 것이 깊은 지하 감옥. 그야말로 탈옥 가능성 제로.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형수나 최악의 흉악한 범죄자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바로 이곳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착고가 다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기적을 불러일으킨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적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평생 점이나 쳐주며 주인들에게 인생 자체를 착복당하는 불쌍한 이 여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억울한 고소뿐이었습니다. 죽도록 잔인한 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꼼짝할 수 없고 그 자체가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이때의 일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오죽하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당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그런 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육신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괴로움에 대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적인 마음과 감정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과 감정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고백 있습니다. 그게 심령 가운데 되살아났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매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선하시니 그분은 합력하여서 이 일마저도 무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그 고백,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얼마 후에는 벅차오르는 그 가슴 속에서 찬양마저도 샘솟듯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시차가 분명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고 그 감사의 기도가 넘치면 나중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순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겁니다. 그 체험을 바울과 실라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사업가인 마스시타 코노스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의 단절이다. 하지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수도원은 감사가 넘치지만 감옥에는 불평이 넘친다. 여러분, 그의 말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감옥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도원, 즉 예배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도 여러분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던 낮던 초막이던 궁궐이던 그곳에 예수님 모신 곳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예배처가 될 수 있고 그때에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가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한숨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고생과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업이, 직장생활, 인간관계가,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감옥과도 같은 그런 답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그냥 칵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의 감옥에 더 갇히고 더 갇히는 죄수의 모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 대신에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멍하니 그냥 쭈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겹게 힘겹게 이 악물고라도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기도가 점점 그러다 보면 탄력이 붙고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세상에 무거운 짐 가운데 기도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와 아울러 찬양의 곡조가, 멜로디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듯 우리 고난의 감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의 감옥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터지면 반드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고난의 감옥이 흔들립니다.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내 삶을 채우고 있었던 족쇄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내 삶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지진이 내 삶을 새롭게 흔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진리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심령의 회복이 있으니까 삶의 회복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심령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진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던 박사 이런 말 합니다. 고난 속에서 보이는 성도의 태도는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그곳을 예배처 되게 합니다. 그러자 성경이 기록을 해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냥 이렇게 뭐 들려오니까 쓱 들려가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 영어로는 hear이 아니에요. hear는 그냥 들리는 거고, listen,
내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신경 써서 듣는 겁니다. 달라요. 죄수들이 다 듣더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입니다. 사형수를 비롯한 온갖 흉악범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만든 그 인간 내가 이 여기 나가기만 해봐라 혹여나 내가 가 있던 그 멱을 따버리려라 하면서 그렇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던져집니다. 신음소리로 보아 죽사발이 되도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뭔가 중얼중얼거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너무나 뜻밖인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감옥의 모든 죄수가 집중해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듣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에 죄수들은 압도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지진으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마음 먹었겠습니까? 아, 여기 어차피 있으면 사형이야. 평생 여기 내가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럴 바에는 어차피 죽는 거 도망이라도 한번 쳐보자. 탈옥이다! 여러분 당연히 도망갔어야죠. 그래서 지진 때문에 자다 깬 간수가 이게 다 열려있고 착고들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는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칼 빼서 자기 목을 찔러 자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로마의 문화는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형벌 그대로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그 책임감을 거기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하 깊은 감옥에 사형수들과 온갖 흉악범이 드글드글하니 그 모든 걸 내가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끗이 내가 자살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결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럼 무엇입니까? 죄수 중에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이라도 영혼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영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 이루어진 일,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 그들이 간구할 때 나타난 지진의 역사, 거기에서 그들이 압도를 당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영적 충격을 그들이 받았기에 꼼짝을 못한 겁니다. 놀란 것은 이 죄수들만이 아닙니다. 간수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 30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올 때 간수는 당연히 그들의 죄목을 아는 거죠. 그게 간수의 일이니까. 이 사람들 빌립보에 처음 온 사람들인데 오자마자부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했다. 그 사람이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자꾸 떠들어댔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유명한 그 여자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 주인들로부터 고소받아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 감옥에 던져진 거야. 내가 이 사람들 지켜야 돼. 여러분 당연히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간수니까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 부르는 걸 들으면서 지하 감옥을 지키던 그 평생에 이런 일은 경험한 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 보는 일이라서 이 뜻밖의 일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기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아는 채 바울과 실라 곁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간수는 두려워 떨며 엎드려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했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열리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에 두 번째
보석 같은 성도 가정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게 많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뜻밖의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의외로 그동안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입에다가 달고 다니던 말이 뭡니까? 헬조선, 헬조선. 흙수저, 흙수저.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잘 살던 미국, 그렇게 여행 가가지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유럽, 여러분 의료체계가 다 붕괴해버리고 우리가 누리는 너무나 당연시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정말 좋은 곳에 사는구나. 여러분, 의료체계가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곳이 없어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이탈리아,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갑니다. 어젠가 그젠가 하루에 700명 죽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온 이탈리아의 한 젊은 의사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된 사연이 외신에 이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38살의 룰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분, 그가 일하는 병원에 수많은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실려왔습니다. 근데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의료 시설 없죠? 약 없죠? 병상 부족하죠? 인공호흡기? 이거 뭐 없어요. 그러니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막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은 살 수 있을 거야, 아, 이 사람은 죽을 거야, 그거 판단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낙심이죠. 이건 뭐 그냥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75세 되신 목사님 한 분이 확진 환자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끼고 들어왔대요. 이 목사님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에 막 시달리는 와중에도 주변의 다른 환자들에게 걱정 말라고, 나을 거라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돼버린 이 젊은 의사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야, 진짜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닐까. 그러면서 며칠 동안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환자들 도와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던 중 이 목사님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낳고 주님의 품 안에 영광스럽게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의사와 그 75세 되신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이 의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SNS에 마지막에 이런 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같은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그 현실을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의 장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그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그 감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순간순간 그때 우리 주변을 향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